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코 아래로 내려쓴 80대 승객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30분 넘게 버스를 탔는데 나흘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충북 82번 확진자인 8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겼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시내버스를 탔는데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려쓰고 30분 넘게 이동했습니다. 일명 턱스크를 한이 승객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 등 밀접 접촉자 9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됐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청주시는 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이 남성의 버스 탑승 사실을 알게 됐고 CCTV를 분석해 마스크 불량 착용을 적발했습니다. 그 경찰서에 출두를 하셔서 직접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 위법의 경중 여부를 따져서 벌금액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충북은 지난 5일 이후 확진세가 주춤하지만 방역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더욱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청주와 충주 등 지자체는 추석 연휴 동안 친지 방문과 성묘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의식의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 간소화해서 추석을 맞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는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터미널과 기차역에 열관지 카메라 설치 대수를 3배 이상 늘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